오늘은 세존응화 2996년 기우년 4월 15일 영축산 호국선원 환극 결제 날이더라. 사나만 수장장 상하소의 야조가루다. 화등 조일하고 우가청산하니 두두피로요 물물화제니로다. 그 이제 오늘 우리 선원의 한거 결제로 하는데 법문이라고 차이라서 이 법상에 올라서 법문해달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천원 만담을 하고 8만 4천 경전을 입으로 설해더라도 말이 없는 자야. 이 둘이는 개구적 책이요. 입을 열면 그렇죠. 불개구면 실이라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읽어버려. 불개구 불패구라도 개구치도 아니하고 배구치 입을 닫지도 아니하더라 해도 10만 8천리나 멀고 경쳐서. 그러니 이러한 도리는 직궁수자가 안락하고 일반 신도가 안락하는 이 도리는 혹은 경전의 마음이다, 혹은 섭니다, 혹은 불성자리다, 혹은 한 물건이다 뭐라고 천은 만남을 했더라 해도 다만 명사뿐이야. 아니 이거는 기름 잘 기르는 사람이 길이 낼 수도 없고 소진장애와 같은 그런 구변이라도 말로 가지고 말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행주자와 의묵동정에 항상 이 자리를 쓰고 화화초초 두둥물물이 다 이끈만은 이걸 따리 찾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묵묵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턱 들어가지고 대중에 보이고 주장 법상을 턱 쳤는데 눈으로서 역력히 주장자를 들어보이는 것을 봤고 귀로서 주장자를 가지고 법상을 치는 그 소리를 역력히 들었단 말이야. 여기서만 알아버려야지 그 밖에 더 한묘한 것을 구하면 이락 제이두라 이무 제이두에 떨어져. 그런데 이제 입으로 열어서 사람은 항상 눈은 보기를 좋아하고 귀는 듣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데는 전생 무엇을 들어서 보일 때문에 주장자를 가지고 들어보이고 주장자를 가지고 쳤는데 그 밖에 문자로 가지고 산은 수잔자이라 산은 은은하고 물은 잔잔히 흘러가는데 산화소 야조가라 산꽃은 울고 뒤들새는 노래. 지금 저 새가 꾸르르르 울컥하네. 이게 곧 그 산꽃 우는데 그 법문이 들고 또한 그 새 우는 소리에
그 허문이 다 들어서 화등 조일하고 안개는 아침날에 차궁에 그 올라가고 우가 청산이라 비는 어제 청산을 지내갔다 이 말이야. 아니 두두 비로요 머리 비로 잔아부리요 물물 화정이라 물물이 다 화당색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하고 또 화를 뜨 한번 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은 눈만 끔적하고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 법상 끄정 이 저 내 몸 전체가 여러분 눈에 싹 들어갔다 이 말이요. 또 내가 여러분 볼 때는 여러 수십 명이 그만 내 눈에 다 들어왔어. 그래 목깨기 도전이라 눈을 대지는데 도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 이제 법문은 이게 참 알면 눈만 끔적하고 그지 그 손을 이래 착 내서 들어도 알고 받을 숙내도 알고 그만 아무 소리도 아니하도 알고 뭐 이래 되는데 그러면 뭐든진 참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들어. 근데 이 중에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만 모르는 사람이 철이 말리 어둡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 법문은 이걸 가지고 이것도 지라. 그지 돌을 가지고 돌을 딱 치면 불이 팍 나는 여기 알아야 되고 또 번개불이 팍 하는데 그 바늘 끈을 확 낀단 말이야. 번개 팍 할 때 바늘 끈을 그렇게 해도 둔한자여 둔하단 말이야. 그렇게 눈을 팍 하고 대저 눈을 끔적하고 돌을 탁 치면 불이 팍 하고 대저 그 번개불을 팍 하는데 바늘 끈을 끼다 해도 그 둔한지 살아. 둔하고 둔한한 일이란 말이야. 둔한 일이란 말이야.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어. 그래 이제 그러냐고로 그 이전에 진라 나베기가 20년을 누워가지고 말 못하고 이래 누웠다가 그래 자기 모친이 죽어서 그래 그 답이 법문 이제 그 시달림 하는 거 죽을 때 죽는 사람을 위해서 시달림 법문이라고 하거든. 그래 이제 법문 해달라고 원호심한테 가서 법문을 청했단 말이야. 그 전에 그 우리 경 싣고 댕기던 암소가 죽으시니 그 죽은 임종 법문 좀 하라고 원호심을 청했단 말이야. 청해서 그래 갔다. 그래 이제 가서 법문을 하는데 막생해야 기사야 고유 막사오해여 기세야 고니라 이렇게 이제 뚝 말해서 그거는 무엇인고 하니 막사오해여 기세야 고요 그 죽지 말미여 그 나는 것이 고요 막생하여 나지 말미여 그 죽는 것이 고다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간단히 아주 잘했어 하는데 나보고 듣고는 아이고 법문이 어째 그렇게 기노 이랬단 말이야. 그대는 어째 말해봐라 뭐라고 해야 되노. 생사구고라 생사가 한 가지 고닥하면 되지 뭐 막생회여 막사회라 뭐 그래서 할 게 있나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간단해도 그렇게 한방면이 죽었다니 말이야. 그러니 전생에 경실고 댕기던 원호심하고 전세에 경실고 댕기던 그 암소가 죽어가지고 나법조사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시달린 법문이 그래. 그래 이제 이 선지의 법문 여러분이 이제 오늘 다 배워와서 극락에 그전에 와서 봤지만은 이 집이 시커먼이 아주 여러 근 100년 끝이라 가지고 시커먼 것을 가늠을 못하고 다 시급불고 다 그 5세까지 제사를 내어가지고 절에 단청을 다 해는 집이 새 집이란 말이야. 또 이 방도 여러 수십 년 거지 그냥 발랐는데 대처 종어 뚜기가 이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척이 뭐지 날카 일어나가지고 모양 없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놈을 또 그 위에다가 대배를 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불면 저 벽새로 바람이 들어오면 그만 이놈 펄거리가지고 앞으로 수 해가지고 아, 수자들이 장례인가 그 장례 대로 쪼개가지고 못을 쳐가지고 뭐냐 그렇게 되면 전부 이 병이라 하는 다 뜯어불고 새로 종으로 다 바르고 이 저 천장도 같이 올라갔던 놈은 올라가고 내려갔던 놈은 내려갔던 놈을 전부 나무를 캐가지고 딜대해가지고 새로 바르고 저 벽도 울퉁불퉁 하는 데는 베니다를 사가지고 전부 부려가지고 팽팽하니 이래 해가지고 도배를 턱 이래 놓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기분이 좋냐니 말이야. 그러니 집도 검은 놈을 큰 놈을 씻고 단청을 하고 벽도 다 뜯어불고 역시 이 도배를 쳐 해놓으니 보는 사람이 이 눈이 경계를 당해가지고 분별이 나는데 그 좋은 기분이 물론 생길 거야. 시큼은 보다가 그러니 이 말 와 하는 거 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마음 가운데라 하는 게 마음의 가운데가 있으면 가가 있나 말로 하자하니 마음 가운데라 하는 게요. 우리 마음도 본래 몸은 청정해 묘하게 밝고 청정해서 대대가 끊어져 이 밝은 이 촛불이 전기불과 같다 또 저 횃불과 같다 부스께 불과 같다 이 서로 상대해서 말하지만 이거는 어디 상대할 대대가 두꺼워졌다 이 말이야. 무엇을 더하여 이 자리를 혹은 금에다가 붙여서 비유하고 물에다 붙여서 비유하고 1월에 붙여서 비유했지만 부디해서 비유를 했지만 그보다가 백천일을 보다가 더 밝은 그 자리를 무슨 1월에 비유하고 금에 비유하고 물에 비유해 하나도 안 맞는 게 안 맞는 것을 부디해서 비유한 게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 이제 심청쟁이시 불이요 마음 청정하는 것이 이 부처요. 심광맹시 배비요 마음 광명스러운 것이 이 배비요. 정괭 맑고 광명스러운 것이 처처에 걸림이 없는 것이 이것이 도요 이것이 신이더라 이렇거든. 불로부터 함부를 붙이면 그렇고 그게 도라 이 말이야. 도는 진리인데 진리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란 말이야. 내 생명을 찾는 기라. 그러니까 자 이래 하는 것도 교가에서 말로 하지만은 선문에 척 들어오면 불법식 삼보로 나락 배가 부채요 보리가 배비요 쾌인신이다 이렇단 말이야. 불법식 삼보로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 이 말을 낙태를 알아야 돼. 불법식 삼보를 나락 보리 콩 이게 불법식 삼보다 계십니다. 요 자리를 잘 알면 뭐 다시 법문 들을 것도 없어. 그래 이제 여러분이 이 극락에 일도 바쁜데 이렇게 멀리 모두 그 백리 이상으로 이리 와고 오늘 오전에 또 비가 왔는데 비를 막고 이렇게 오는 것은 정법 안장 정법 안장을 듣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공부하는 수자를 위해 가지고 모든 무슨 음석을 가지고 오고 또 수영할 그 수자들 수영하는 품을 모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자리는 어떠한 고지든 뭐 하니 세상 사람은 모두 그 먹고 입고 주하는 이식주 상근사가 노예가 돼가지고 험해서 언제 이 마음자리를 생각할 여가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바빠졌는데 그래도 여유를 두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석주 상근사는 사람 마중하는 게지만은 이거는 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물과 같아서 물과 같고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죽고 초목총님이 물을 안 먹으면 죽고 또 역시 공기가 없으면 우리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대체 그 초목총님이 못 살아. 그러니 요렇게 도락하는 것은 비유하면 비유 못할 것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물과 같고 공기와 같아서 우리의 생명선이 도락하는 기라. 도는 우리의 생명선을 찾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여기
와서 참 참선을 못하고 일을 하더라도 집에 가서 수양을 해. 수양을 해서 내 마음자리를 떡 닦아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앉아서 그 못된 그 무슨 탐진지 삼독과 8만 4천 진례신 그 있는 것을 떡 비우고 오늘 저리라도 아무 생각 없고 천진난만한 그 동자의 마음에 돌아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 걱정이 붙을, 걱정 붙을 곳이 있나? 그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면 사람이여. 그지 내두겠다고 감질러 사도 뭐 때문에 저 사람이 감질고 속에 연기 없는 불이 나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거. 그걸 추궁해 보면 물질 아니면 사람이여. 이래가지고 가시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래 산다 이 말이여. 무엇을 사업을 하더라도 정신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래 추진해서 밀고 나갈 뿐인지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 사나 마나 짐승도 막 먹을 거 있으면 쫓아가지 그래 사람 매로 가슴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런 짓 안 한다니 말이야 하는데 그래 걱정할 것도 뭐 이 세상에 나오지 말지 뭐 사바세계 말라고 나왔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가면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이 말 듣고 가서 그 가슴이 아프고 머리 아픈 사람에게 이 말 전해서 그 풀돌 같은 게 뭐 뭉치가 이런 걸 좀 풀어주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참 그 난가설, 난가시라 그 가히 설하기도 애롭고 가히 너한테 보이기도 애롭다. 그런데 이 인자 공안을 공부하는 사람이 수자나 저 여러분 신도가 이 공안을 들어서 화두락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공부를 하는데 백기 어서 할락한다. 어서 할락고 다 잡아가지고 그랬었지. 아니 그렇게 다 잡아서 이래 하면 그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이 몸에 오쟁이 신장, 비장, 심장, 간장, 폐장 이 오쟁이 있는데 불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심장불, 간장불, 신장불 이 세 가지가 말카불로 올라가. 걱정을 하든지 공부를 어서 하려고 다 잡아놓으면 육단심이 동해가지고 이 화기가 심장불, 간장불, 신장불 이 세 가지 불이 불어 올라가. 가슴에 올라가지고 이게 그러면 또 울어. 머리에 불이라고 하는 건 자꾸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이야. 머리에 올라가면 그 일이 상기라고 하고 하는 긴데 그 더분 짐이 가슴에 올라가고 머리에 올라가면 공부는 다 했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우지하노. 또 화두를 이거는 염도 아니고 소음도 아니고 관법인데 관법도 역시 떨어지는 긴데 말이요. 자꾸 한다. 이먹고 이먹고 하더는 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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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속으로 자꾸 이렇게 감지른다. 또 묻자 하더는 무무무무무무무 이게 뭐 자꾸 걸리듯이 이른다. 아 이게 별판이 아니라 말이야. 그럼 이놈 어서 또 이거로 답답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다가가지고 내가 저 나가서 한 소리를 지르고 매를 좀 얻어야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 또 이제 삼전하다가 무엇인가 하니까 또 신통 변화를 구하려고 어서 이놈 신통 변화를 구해가지고 그 내가 그 존재를 세상에 내고 여러 사람을 좀 제도한다고 이런 또 망생이 붙어가지고 이래 있지. 또 하다가 백지 영불로 참선해가지고 화두하락한 게 돌아앉아서 관세음보살 불고 나무에미타불 불러가지고 아유 관세음보살 한번 칭근하든지 아미타불 한번 부칭근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앉아서 백지망상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죽에 심작불에 망생이 마구니가 마작불이 마구니가 내 마음 가운데 84,000 마구니가 있는데 마구니가 또 불로 지어가지고 앞에 나타난다. 나타나든지 30 이상 80종으로 지내가지고 법문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나든지 그러한 또 공부로 하면 자연히 본래 맑은 자리가 맑아서 광명이 확한 그 기운이 떠돈다 이 말이오. 하면 이 화두 공안을 그만
귀사 나든지 마든지 부채가 나타나지 뭐 서가열이가 나타나도 내한테는 관계없다. 내가 서가열의 아미타불 뭐 미륵보살이 해도 한방명이 죽긴데 뭐 그 장하다고 그거 하겠노. 그 관습 말고 이 공안만 해야 될 긴데 그만 그런 부채가 나타나면 그 절한다고 들이해서면 나 살짝 미쳐 정신에 이생이 돌아와 괜히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러고 훈한 거 나타나도록 해도 이래건 공부로 하면 그런 광명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는 다만 이 공안만 들고 있어야 되지 훈한 위전에 없던 경계가 나타나면 그거 보고 뭐 화두는 다 이제 보내보고 있다니 말이야. 아니 이러한 병태인 있는 때문에 공부는 선지직에 안테 가서 지도자 있는 데 가서 하락하는 것이 그기야. 그러니 산에 올라갈 때는 산에 같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지 말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야 된단 말이야. 응? 같이 올라가는데 무엇이 거기에 방어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험한지 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래도 선각자에 가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경계를 다 밟으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화두도 간택을 해야 되겠는데 지 마음대로 책자를 보고 그래 하니 이거 될 판이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병도 자랑을 해야 되고 공부도 그저 이제 역시 무슨 이심 나는데 있으면 그 선각자에게 물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책자만 보고 자기 화두를 이래 간택지 아니하고 그래 하면 모든 병통이 생기니까 그래 이제 내가 단지 비유할 것은 한 가지 꼭 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말이라. 이전 조사스님이 비유로 했는데 이 공부하는데 괭이가 쥐잡듯이 해라 이랬다. 비 그 쥐잡듯이 그래 쥐잡듯이 쥐잡는 거와 같이 해라 그래만 해놨는데 거기 무슨 소리냐 하면 괭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요놈 눈동자도 깜짝거리지 눈도 깜짝 안 하고 쥐 어두에서 오는 거 그 가고 오는 그놈만 가만히 앉아서 그 관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른 생각이 그 들어가서는 쥐 못 잡아. 아무 생각 없이 쥐 거래하는 그것만 딱 관한단 말이야. 아니, 요 말은 공안만 딱 들고 있지 다른 생각이 그게 범하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야. 거기 고려하다가 쥐가 열려하면 답박해서만 탁 찬다 이 말이야. 그 날사기를 그렇게 나 그렇게 조님이 거의 미물이지만은 괭이가 죽어가지고 사람이 되면 재주가 그렇게 있어. 괭이, 구리, 의심이 저런 짐승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되면 재주가 포열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괭이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분별 식심이 가라앉았단 말이야. 분별 식심이 뒤잡는데 거기 식심이 가라앉은 때문에 사람이 탐생 바꿔가지고 사람이 되면 그렇게 재주가 있어. 구리 이심이 저것도 굴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무 무슨 망상 없이 가만히 무지가 공부를 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 식심이 가라앉은 때문에 사람이 되면 그렇게 분별 그 재주가 있다 이 말이야.